네, 안녕하세요. 2015 카오스 하반기 강연에 자리를 맡은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빛 색즉시공이라는 주제로 여름의 끝무렵에 제가 좀 더웠을 때 시작을 한것 같은데요. 벌써 찬바람이 불고요. 오늘은 좀 춥기까지 하죠. 이제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올해 마지막 강연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세번 만나며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카오스재단 매번 10회 강연을 하고 나면은 과학 콘서트를 준비를 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과학 콘서트를 위해서 지금 막 동분서주하고 계세요. 12월에는 광주광역시, 그리고 1월에는 서울에서 있을 카오스 콘서트는요, 강연보다 더 규모도 크고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카오스 콘서트도 많은 기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강연이 끝나는 그 다음 주죠. 12월 2일에 강연 수료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날은 수료식과 함께 강연 후기를 재미있게 써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시상식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오늘 강연해 주실 이용희 교수님은요, 현재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번 주에도 교수님께 직접 자기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극복 스토리와 또 연구자의 꿈이 담겨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또 읽어드릴게요. 물리학이 다른 학문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다는 것 같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물리학과를 입학했다. 붉은색과 녹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빛을 다루는 광학을 전공하게 되었음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 20여 년 전에 만든 레이저의 한 종류가 단거리 광통신용 광원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은 똑똑한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작은 레이저를 만들고 있다. 자연이 허용하는 가장 작은 레이저를 만들려는 꿈,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기소개를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일찍 오신 분들 혹시 레이저 볼펜 받으셨나요? 레이저 포인터 달린 볼펜이요. 받으신 분 있으세요? 아, 앞줄에 계신 분들 받으셨는데요. 오늘 강연해 주시는 이용희 교수님께서 이 교수님의 꿈이 담긴 멋진 선물을 준비를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린 겁니다. 자, 아직 소중한 꿈을 간직하고 있는 연구자 이용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희입니다. 제가 물리학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저기 앉아 계시는 오세정 박사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물리학과로 가서 거기가 뭐가 있나 보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여러분도 강연을 계속 들으셨으니까 이제 굉장히 유식해졌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빛을 가지고 뭘할수 있나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있는 이용이고요. 오늘은 멋진 세상을 만드는 빛,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그중에서 센 빛, 밝은 빛, 똑똑한 빛 이렇게 부제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시간 관계상 밝은 빛, LED에 대한 얘기인데요. LED에 대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요. 레이저에 대한 얘기, 센 빛하고 똑똑한 빛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빛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뭐 워낙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태양빛하고 별빛, 불빛 이거밖에 없었죠, 그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면서 빛을 만드는 법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만들어 쓰는 빛, 그중에서 제일 드라마틱한 레이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찾아보니까 과학 동아에서 최근 7월호에 만든 그 특집에서 올해가 빛의 회 아닙니까? 빛 기술로 만드는 50가지의 기술 해가지고 저 만들어 놨습니다. 보면은 뭐 액션 검색, 데이터 저장, 입자 검출 등등 여러분들 아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이 사실상 제 몸을 사방에서 비추고 있고 여러분들 그 때문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50개니까 두 가지가 넘는데 여기를 한번 보면은 영상의학 좋다고 해요. 광학 핀셋,
잘 모르겠죠. 인터넷이 이게 빛인가? GPS 빛인가요? 마이크로웨이브? 이거 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과학 통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 아닐 테니까 맞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이랑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빛이랑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건데, 사실상 빛은 전부 다 지금 앞에 보여드린 것들이 전자기파입니다. 거기는 레이저를 쓰는 것도 있고 LED를 쓰는 것도 있고 한데 전부 다가 전기자기의 파동이 가는 그런 거라는 맥락에서는 같은 겁니다. 단지 우리가 여러분 휴대폰에서 쓰는 판은 파장, 한 골과 깊이의 길이가 한 3cm 정도 됩니다. 근데 빛은 그거보다 훨씬 짧습니다. 1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그 차이만 있지 근본적으로 똑같은 전자기의 파동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저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빛이 전자기파라는 건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1800년대 맥스웰이란 무지무지하게 그 똑똑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지금도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방정식인데 무지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걸 풀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어찌어찌해서 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 파동에 대한 모든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론 중에 하나가 빛이 진공, 여기 제가 다운표를 썼는데 진공을 통과하는 전자기의 파동으로 설명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때까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다 대답을 해버렸어요. 저기 진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답인데, 앞에서 오세정 박사님이나 다른 분이 빛의 정체 얘기하고 이럴 적에 얘기를 했을 테니까 굳이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건 넘어가고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식은 사실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에 만들어낸 식이지만 이미 상대성 이론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이퀘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이퀘이션이라 이론하고도 다 맞아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큰 질문, 빅 퀘스천에 대한 질문을 완벽하게 해석을 하면서 전자기파, 파동이 공간을 지나가는데 진공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사실 저 굉장히 이상한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 나중에 저 다른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빛의 전파는 만들어지면 파동이 저렇게 전파되는 건 알았는데 도대체 빛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빛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뭐 진공에서 튀어나올 수도 없는 거고 뭔가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빛은 물질에서 나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원자 또는 분자, 우리가 속에 보면 있죠. 원자나 분자에서 나오는데 그럼 가만히 있는 원자에서 나오냐? 사람들이 원자나 분자로 되어 있는데 저 빛 안 나죠? 이 비추면 빛나지만 물론 두드러 맞으면 눈에서 번쩍 빛이 납니다. 에너지를 주면 빛이 나요. 그래서 빛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원자 분자의 에너지를 우리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빛의 형태로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가 빛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주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태양 같은 것들은 원자 분자를 뒤따 데우는 거죠. 뜨겁게 만들어서 열 에너지를 받아서 나오는 거고, 아니면 원자 분자에다가 다른 빛을 집어넣어가지고 원자를 역이시킨 다음에 다시 빛이 나오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전파되느냐 하는 것들을 다 알았죠. 그죠? 자, 사실 그럼 레이저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빛의 전달과 발생이 만들어지면 끝난 겁니다. 문제는 그 빛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만드는 쓰는 빛이 레이저하고 LED가 있다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레이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자, 레이저. 그러면 레이저 광선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죠? 그죠? 자, 이게 레이저 광선입니다. 파란 색깔 레이저 광선. 광선 같진 않죠? 점 같죠? 그죠? 자, 레이저 광선 그러면 사실상 엄청나게 센 레이저 빛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단 레이저 하면 생각이 머릿속에 나오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레이저가 이론이 나오고 발표가 됐을 적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하고, 야, 저거 가지고 무기 만들면 끝내주겠구나, 공산당 다 잡을 수 있겠구나 해서 국방부 이런 데서 엄청 돈을 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레이저는 보통 빛하고 어떻게 다른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르다고 여러분들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은 똑바로 간다, 세다, 안 퍼진다, 뭐 간섭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걸 좀 멋있는 말로 하면 단색성, 직진성, 간섭성 이런 겁니다. 직진성은 똑바로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레이저 나눠드린 거 있죠. 그게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그걸 이 화면에서 한번 쏴보세요. 직진이 되는지. 빨간 색깔이 보입니까? 다 쏴보세요 한번. 어, 왜 다 어디 갔지? 한 30여 개 줬는데 다들 저 집에 가지고 쓰려고 애끼고 있구나. 자, 이걸 그림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바닷가에 있는 보통 시민들이 노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뭔지 알죠? 자, 이게 뭐 특별히 뭐 저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에 거랑은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그런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훈련을 시킬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이렇게 훈련된 빛이 사실 아까 맥스웰 방정에서 얘기하는 평면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걸 쓰려면 세게 만들어야 돼. 한 개만 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세게 만드는 게 이제 레이저 기술입니다. 자, 말은 쉽죠. 자, 그럼 세게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는 저희 그 방에 졸업한 송정환 박사가 이 강연을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이 파일이 한 50메가, 60메가 정도 됩니다. 이 파일 하나가. 그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대로 방정식을 풀어서 그림을 그린 게 이겁니다. 한참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그죠? 위에 있는 거는 서로 다른 광원들을 쫙 연결을 해놓은 거고 밑에 거는 똑같은 광원을 동기화시켜서 같이 진동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크기가 무지하게 작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5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슬릿에서 나오는 빛같이 약간 퍼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보시면 왼쪽 거는 밑에 거는 거의 평면파가 돼서 직진을 하고 이건 사방으로 막 퍼지는 모습이 보이죠. 저게 백열등과 레이저 광의 차이가 저런 모습이다라고 막연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도 그렇게 틀리는 건 아닐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이만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루비 레이저를 만듭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루비가 있고 이게 꼬불꼬불된 플래시 램프가 있고 미러가 있고 하는데 저 가운데는 루비가 있고 이 하나하나가 루비를 쓰고 램프를 저런 걸 쓰고 미러를 쓰고 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당시에는 처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과학자들이 그림 보면 아 레이저 저렇게 만들면 되겠네 하고 바로 알 수 있지만 무에서 저 그림 만들어내는 거는 거의 임파서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든 사람한테 크레딧이 갑니다. 어? 왜냐하면 온갖 고생을 다 해야 되니까. 램프도 꼬부려봤다 펴봤다가 뭐 다른 저 네온 램프도 썼다가 별 이상한 짓을 다 해가지고 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이저 역사를 보면은 일단 메이저 유도 방출이라는 것이 사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 유도 방출인데 좀 이따가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가겠습니다. 일단 메이저 레이저하고 비슷한 사촌인데 메이저라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이저 이론이 나온 다음에 루비 레이저 나오고 반도체 레이저 나오고 이렇게 역사가 됩니다. 보면은 이론으로 처음 1917년에 유도 방출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거의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레이저가 나옵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냐? 자, 무지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미 17년에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레이저 관련해서 노벨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물론 64년 타운스 바스프 프로코프는 레이저 이론에 대한 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게이버는 홀로그래피, 블룸버그인 샬로우는 논리니어 옵틱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빛을 엄청나게 세게 해서 비선형 현상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추우는 레이저 쿨링, 레이저 가지고 물체를 차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뜨거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알페르프 크로모는 반도체 레이저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고 카오라는 사람은 광섬유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어땠느냐? 이게 옛날 한국일보 한자가 돼서 여러분들 잘 모르죠? 아, 여긴 참 나이 드신 분들도 많네요. 한국일보 1967년입니다. 이상수 박사님께서 1967년에 한국 최초로 힐륨 네온 레이저 만들었다 그러고서 신문 기자리에 와서 찍은 그림입니다. 저거 박대현 선생님한테 인하대에 계시는 박대현 선생님한테 받은 건데
저 당시는 헬륨도 없었고 네온도 없었어요. 가스도 없었어요, 잘. 그래서 이상수 박사님께서 청계천 가서 어디서 그 대기압 헬륨 1리터, 헬륨 또 대기압 네온 1리터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내장 만들라 그래가지고 박대현 교수님께서 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고 미러를 만들어놓고 붙이려는데 접착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가서 미제 접착제 사가지고 붙이고 다 만들어서 레이저가 되긴 됐는데 또 디텍터가 없어. 그래가지고 먹지 갖다 놓고 이게 조금 타면 아 이게 레이저 나오는 거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1967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했던 사람들이 이상수, 이종철, 박대원 이런 그 선배님들입니다. 그리고 72년대에서 CO2 레이저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 당시에 레이저가 됐더니 사람들이 레이저 강수는 한국에서 됐어 하고 사람들이 막 볼때같이 모여가지고 구경하러 오고 그랬답니다. 저도 노벨상 수상자하고 옆에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저 타운스 이 사람이 이제 레이저의 갓파더입니다. 갓파더. 좀 이따 얘기가 좀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레이저 이제부터 레이저 정말 누가 만든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인데요. 사실 첫 번째가 저 메이저라는 게 레이저랑 똑같은 건데 레이저는 라이트고 M은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그래서 파장이 1.25cm짜리 메이저를 여기 나오는 타운스, 그 레이저 받은 타운스랑 같은 사람입니다. 콜롬비아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메이저를 실험적으로 1954년에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메이저라는 것은 파장이 수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보통 그 이걸 만들 때 공진기라는 게 필요한데 그 크기가 수 센티미터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저거를 점점점 작게 만들어서 밀리미터 해가지고 빛까지 가져오면 좋겠다. 빛이 되면 그야말로 레이저 광선도 되고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냐 해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958년은 메이저 앤 옵티컬 메이저 레이저란 말을 안 쓰고 옵티컬 메이저란 말을 먼저 씁니다. 그 이론 페이퍼가 나옵니다. 여기 그 샬로우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또 받게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타운즈 교수의 브라더 인 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샬로우 교수님의 포스닥으로 가서 샬로우 교수님의 여동생을 꼬셔서 결혼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저 이론 페이퍼가 피지컬 리뷰에 나온 게 거의 바이블처럼 돼가지고 레이저에 대한 얘기가 연구가 아주 구름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레이저라는 이론이 나오면서 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프로젝션이 특히 군 관계자들이 해가지고 엄청난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레이저 광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저걸 가지고 레이저 스펙트로스코피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굉장히 파인 모노크로매틱 웨이브를 단색광을 만들게 되면은 아톰을 공부할 수 있고 몰레큘을 공부할 수 있고 이렇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타운스 교수의 연구 노트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Major at optical frequencies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게 캐비티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저기 주사위 같이 생겼죠? 저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메이저의 그림을 그대로 옵티컬 프리퀀시를 옮겨온 겁니다. 저렇게 만들려면 KBT가 마이크론 바이 마이크론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한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샬로우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디스커션을 계속하면서 야 이게 KBT가 좀 커도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돼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고서 그게 이제 레이저로 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피지컬 리뷰 레터의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1959년에 퀀텀 일렉트로닉스 컨퍼런스가 캘리포니아 앤 아버에서 일어나는데 저기는 사실 메이저에 대한 얘기가 주 토픽이었어요. 그렇지만 거기 나오는 그 사계의 도사들은 모여가지고 레이저 만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레이저가 된다. 자기가 몰래 레이저 연구한 것들을 그 술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레이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갔던 메이만, 소로킨, 스티븐슨, 구글드 이런 사람들이 아 이게 레이저가 진짜 될지도 모른다 하면서 레이저 레이스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도 이제부터는 달로 갑니다. 60년이 되면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갑니다. 6월 달에 마이만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 휴지에 있던 사람인데 회사에 옵티컬 메이저 액션 인 루비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쓴 다음에
피지컬 리뷰 레터, 당시에 제일 좋은 저널에다가 냈는데 리젝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건데 리젝을 받습니다. 물론 레이저가 데이터가 조금 뭐 부실하고 이런 게 있긴 있었지만, 그런 다음에 옥토버에 벨랩에 있던 사람들이 어 저거 되는 건가 하고서 해보니까 돼 진짜로. 그래서 피지컬 리뷰 레터를 냈는데 이건 억셉트가 돼서 10월달에 발표가 돼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타운스라는 사람이 사계 권위자고 거의 그쪽 필드의 마피아 두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샬로우는 처남이지, 그 여기 나오는 자바는 토닥으로 있다가 벨레베 같이 피지컬 리뷰 에디터도 아마 친구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휴즈는 저 서부 벌판에서 혼자서 잘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더구나 루비 레이저를 했는데 고체 레이저는 안 된다고 타운스 교수가 데드 센텐스를 내렸던 거예요. 근데 그 된다고 껍적대니까 얘가 도대체 뭐 알고 하는 얘기야? 이러면서 날려버린 거예요. 물론 저 마이만 나중에 이제 그 저 레코그나이즈가 되죠. 그런 다음에 그해 12월 달에 가스 레이저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저가 온갖 레이저가 다 나오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된 레이저의 그 특허는 굴드라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굴드는 누구냐면 타운스 교수의 랩에서 대학원생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인데, 타운스 교수가 탈륨 레이저 웨이퍼 램프를 한번 공부해봐라. 그래서 아 탈륨 그래서 레이저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진짜 레이저 KBT 같은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랩 노트에다가 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장을 콱 받아놔요. 공정. 그래서 특허 사무소에서 네가 했다고 나중에 손을 들게 됩니다. 저것 때문에 레이저 회사 많이 망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인트로덕션을 가지고 이제 레이저의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